자, 황등식입니다. 황등식은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잠깐 배웠어요. 방정식이란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중학교 때 황등식이라고 잠깐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황등식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황등식은 중학교 때 황등식과 완전 다릅니다. 자, 황등식 말을 편하게 얘기하면요, 항상 등이 뭐야? 같을 등자거든요. 항상 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등식은 항상 같은 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항등식이야? 어떤 게? EX, EX 플러스 항은 EX 플러스 E, 이거 같죠? 항등식은 X에 뭘 집어넣어도 다 똑같이 나와야 돼. 알겠니? 자, 조금만. 우리 방정식에서요, 뭘 구하는 문제를 줍니까?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문제 대부분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중3 시험 쳤잖아. 2차 방정식에서 시험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문제를 줘요? 전부 다 X 구하라 하지. 해를 구하라 또는 X를 구하라. 답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오. 맞지? 풀어라. 뭐 이런 문제잖아. 근데 봐봐. 항등식은요, 이거 지금 개념 파트 문제야. 그러니까 제대로 잡아. 항등식은요, 항상 성립해요. X에 뭘 집어넣어도 같아진다고요. X에 1 집어넣으면 4는 6이죠. X에 1 집어넣어도 9는 6 나옵니다. X에 2 집어넣으면 4는 8이죠. 2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X에 2 집어넣으면요, 2 곱하기 4니까 8 나와요. 항상 같아. 그러면 항등식 파트는 너한테 해를 구하라고 문제 주겠어요? 안 주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할 건데. 100 집어넣어 봐. 성립하지. 맞죠? 그래서 항등식 문제는요, 뭘 구하라고 하냐면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구하라고 나와요. 해를 구하라가 아니고 X제곱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X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상수항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는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관해서 쌤이 조금 뒤에 나오네요. 자, 요것부터 먼저 하자. 일단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은 좌변과 우변이 모두 똑같아요. X에 뭘 집어넣든 간에 얘가 항상 같으라 합니다. 잘 봐. 이거 원래 어떻게 나온 거냐면 0 곱하기 X 더하기 0이죠. 그래서 0이 된 거잖아. 맞지? 그래서 A값 얼마야? 0. B도 0입니다. 맞아? 이해됩니까? AX 플러스 B랑 A-X 플러스 B-가 항상 같으라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같아지려면 앞에 있는 개수끼리가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되죠. B와 B-가 같으면 된다고. 2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별거 없습니다. 지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봐. 내가 알겠어. 항등식은요, 방정식처럼 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맞지? 자,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는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그래요. 정해지지 않았다. 미정. 맞죠?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미정계수법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계수비교법. 두 번째, 수치대입. 자, 봅니다. 한 번만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EX 플러스 3은요, OX, EX 플러스 A는요, BX 플러스 3이래요. 근데 얘들이 항등식이에요. 자, 항등식이란 말이 뭐였다, 내가? 항등식이 뭐라 했어요? 항상 같다 했지. 그 말은 X에 뭘 집어넣든 간에 상관없어. 맞지? 그럼 X에 뭘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개수만 찾아주면 돼. X에 뭘 집어넣든 이 식, 두 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X 앞에 개수가 2이면 얘도 2이겠구나. 맞죠? 상수가 3이면 얘도 3이겠구나. 이 문제가 뭐야? 이렇게 찾는 방법이 개수를 비교해서 찾는 방법이야. 개수 비교법. 자, 이거 대부분은요, 개수 비교법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시험 내는 사람들도
계속 비교법으로 문제를 애들이 푼다는 거 알겠지. 왜? 시간만 걸려도 다 풀어서 정리하면 답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내버리냐면 이상한 문제를 내버려. 이렇게 붙여. 그러면 뭐 뒤에 뭐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푸냐. 자, 요거는 쌤 얘기 때문에 요거는 실전 안 나옵니다. 이렇게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차수가 계수비교법은 정리하기가 편해. 근데 E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뭐 AX 제곱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Y 플러스 CXY 제곱 Y 세제곱 DY 세제곱 플러스 E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리고 뭐 EX 플러스 D 뭐 이런 나온다 하면 찾기 힘들잖아. 맞지? 이거 다 풀어 언제 정리하냐. 자, 그래서 그때는 뭐라 하냐면 수치 대입법이라는 걸 씁니다. 다시 수치 대입법은 뭐냐면 봐봐, 항등식의 개념만 좀 알면 돼. 항등식은 X에 뭘 집어넣든 얘네들이가 같아요. 맞지? 그걸 역이용한 거죠. 어떻게? 봐봐, EX 플러스 C A는 뭐 BX 플러스 3 얘는 아까 치자 아까처럼 계수비교법이 아니고 계수비교법이 이거 바로 뭐죠? 2, 얘 3인 거 맞지? 맞니? X 앞에 계속 1차 1차 같으면 되고 선수 함수 같으면 되니까. 근데 나는 이제 다르게 푼다. 어떻게 푸냐면 수치대입법. 네, 어차피 X에 뭘 들어가든 이 식은 항상 같을 테니 항등식이라면 내 맘대로 아무거나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X 1함 집어넣어 봅시다. 이렇게 들어가. X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좌변 2 플러스 A 돼. 우변은요? B 플러스 3 됩니다. X에 2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A 되고 2B 플러스 3 됩니다. 맞죠? 맞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두 개 뭐 하면 돼 이제? 연립하면 되죠. 우리 연립방식 배웠잖아. 맞아요? 선생님 여기서 이거 뺄게요. 바로 합니다. 우리 뭐 중앙수처럼 상수 정리해놓고 안 한다. 4에서 2 빼면 얼마야? 밑에서 2 이거 뺀다. 4에서 2 빼면 2 나오죠. A에서 A 빼면 없어지고요. B에서 B 빼면 B 나오고요. 3에서 3 빼면 없어져요. 아, B 2입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수치대입법은 아무 숫자나 내 마음대로 집어넣고 싶은 거 집어넣어서 찾는 방법. 알겠니?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면 수치대입법 의미가 없죠. 빨리 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 맞지? 수치대입법은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 있는 어떠한 식에서 많이 풉니다. 왜? 인수분해 됐을 때는요 0으로 만들 수 있거든. 문제 한번 봐줄게요. 어떤 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문제 한번 봐줄 테니까 어렵지 않아요, 항등식. 자, 그리고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봐봐, 항등식이라는 어떤 표현을 알 수 있는 거야. 이 식이 항등식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잖아, 실제로.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맞지? 근데 항등식이라고 하면 항상 이런 말 들어요. X에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임의의 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어떠한 X 값에도 성립한다. 이거 다 항등식이야. 뭘 집어넣든 성립한다. 그 말이거든, 이게. 알겠어요? 그럼 아, 이걸 보고 우리가 항등식인 걸 알 수 있구나, 이 말이야. 자, 1번 문제 봅니다.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다음이 항등식이래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왔네. 좌변, 우변 다 풀어놨지. 맞죠? 좌변과 우변을 다 풀어놨어요. 이렇게 나올 때는 뭐 한다? 그냥 개수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X제곱 앞에 개수 얼마니? 1. 그럼 여기 개수 얼마야? 1이겠지. 그럼 A가 얼마 돼야 돼? 1 되겠죠? 맞니? 자, X의 개수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그러면 우변에도 X의 개수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6이겠지. 상수가 16이래요. 그럼 얘도 16이겠지. 이게 끝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끝이라고. 자, 근데 2번 봐봐. 자, 지금 문제에서는 계수비교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난 계수비교법을 안 풀 거야. 와, 계수비교법은 우리가 다 풀 수 있어. 왜? 곱하기만 할 수 있으면 다 하거든.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으로 풀어준다고. 자,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거 봐봐.
쌤, 이거 정리하기가 좀 귀찮아. 맞지? 막 이거 2차씩 정리해가지고 A 곱하고 분배해가지고 동량 정리해가지고 적어줘야 되잖아. 맞지? 조금 귀찮아. 그럼 수치 대입으로 푼다. 볼게, 어떻게 하는지. 수치 대입법은 내가 원하는 아무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맞지? 단, 집어넣어서 계산 복잡할 숫자 집어넣으면 바보지. X에 111 집어넣을게요. 그럼 바보 되잖아. 맞죠? 111 집어넣어서 분배해봐. 막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적당한 숫자를 골라 집어넣는데 그 숫자가 뭐냐면 0이 되게 돼요.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숫자. 보세요. 쌤, 내가 이거 0 되게 만들어볼게. 그럼 X에 1 대입해도 되죠? 맞니? X에 1 대입해보자. X에 1 대입하면 싹 다 날아갑니까? 맞아요? 맞죠? A랑 0이랑 마이너스 1 곱해봤자 0이잖아. X에 1 대입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B 되나 이거? 이해됩니까? X에 1, 자 플러스 C도 있네요. X에 1 대입하면 1 되죠? 이해돼? 이렇게 된다고. 자, 그 다음 쌤, 내가 다른 것도 0 되게 만들어 볼게요. 얘 0 되게 만들어 볼게요. X에 뭐 대입해? 2 대입해봐. 왜? 수치 대입법은 내 마음대로 집어넣으면 돼, 숫자. 알겠니? 단, 내가 계산 편하게 하려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편하니까 0 되게 만들어 숫자를 집어넣는다는 거야. X에 2 대입할게요. 자, 그럼 싹 다 날아갑니까, 이거? 얘도 싹 다 날아가. 그럼 뭐만 남아요? C만 남아. X에 2 집어넣었으니까 뭐 돼요? 4 되죠. 맞아? 풋났네. 쌤, C에 4. 그럼 요거 4가? 맞죠? 그럼 B 3 들어가잖아. 오케이? B 3 들어가네요.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적어볼게요. 쌤, 얘는 3이래요. 얘는 4래요. 자, 이제 뭐 집어넣어? 쌤, 0 되는 숫자가 없잖아요. 있나 보다. 있어요. 뭐? 얘. 얘 0 되기가 락하면 X 뭐 집어넣으면 돼? 0. 근데 0 말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 내가 얘기했지만 5 집어넣을게요. 5 집어넣어도 풀 수 있어요. 자, 원래 0 집어넣으면 가장 간단한데 내가 편하게 3 집어넣어보자. 3 집어넣었어요. 3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 2 되죠. 3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 1 되죠. 자, X에 3 집어넣었어. 3 집어넣으면 이거 2 되고 이거 1 되니까 얼마 돼요? 2A 나오죠. 맞지?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 돼? 1이죠. 1 곱하기 3이니까 이거 3 되지. 그 다음 뒤에 아까 C가 4였어요. 자, 이거 3 집어넣으면 9 되죠. 맞니? 그럼 2A가 2 되죠. 이 양하면 A 2 돼요. 이렇게 찾는 게 뭐야? 수치 대입법. 개수 비교법은 이거 싹 다 정리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 쌤, 말들 이해됩니까?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의 차이를 비교하겠어요. 개수 비교법은 이거 개수 비교법 풀어줄게요. 봐봐. 이거 어디 있냐 하면 A에 x 3x 플러스 2 더하기 bx 마이너스 2b죠. 플러스 c는 x제곱. 계속 정리합니다. a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 플러스 bx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x제곱. 맞지? 비교입니다. 이거 x제곱 있는 거 묶으면 ax제곱. 우리 냉차수 배웠죠? x 있는 거 정리합니다. 얘 x 있고 얘 x 있어요. 그럼 묶어내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b의 x. 그 다음에 상수 툭툭툭 적으면 이렇게 돼. 상수는요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x제곱. 맞지? 그리고 너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야. 왜? 내가 아무 방법 몰라도 곱하기만 하면 답 나오니까. 쌤, 최고차 되겠어 얼마야? 1이죠? 그럼 얘 1이에요.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요, 얘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b 되죠. 맞지? x의 개수 얼마야? 마이너스 3 플러스 b지. 여기 x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쌤, 이거 0 돼야 돼요. b 얼마 됩니까? 3 되죠. 맞지? 다시 여기 집어넣을게요. a 1 집어넣었어요. a 1 집어넣으면 여기 2 되죠. b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됩니다. 그럼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c 됩니다. 얘가 맞지? 근데 여기 상수 열어놨는데 0이죠. 그럼 얘도 뭐 돼야 돼? 0 돼야 돼. 그럼 C4예요. 그래서 A는 1이고 B는 3이고 C는 3이다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방법이야 지금. 맞니?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간단하죠.
뭐 숫자 0대기 만들어서 툭툭툭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다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푼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적절히 만들어서 푸면 돼요. 뭘로 푸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게 없어. 그냥 내 풀고 싶은 대로 풀면 돼. 수치 내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그냥 뭘로 풀어도 돼. 개수비교법으로 풀어도 된다 이 말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자. 자, 2번 2x0-6x-2는 ax 플러스 1x 마이너스 2 플러스 bx x 마이너스 2 플러스 cx x 플러스 1 나왔어요. 이거 다 풀래? 이거 다 풀어 정리하면 힘들지 귀찮지 맞지? 그러니까 뭐 하자? 수치대입법 쓰자. 그럼 뭐 집어넣을까? 선생님 일단 연대는 거 제일 눈에 보이는 거 뭐 있어요? 마이너스 1이니? x에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 말이야. 맞니? 또 x에 뭐도 대입해 볼게요? 2로 대입해 볼게요. 또 뭐 있어? x에 0도 대입해 볼게요. 왜 이거 연대기 하라고 하면 맞죠?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죠. 한번 해봅시다. 간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요. 좌변 정리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되지.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8 되지. 적을게요. 2 플러스 8 마이너스 2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그럼 이거 날라갑니다. 맞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도 날라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요거 마이너스 1 되고 요거 마이너스 3 되니까 두 개 곱하면 3b 나오죠. 맞아요? 정리할게. 쌤 2랑 이게 뭐 맞나 이거? 숫자 이 분수 나오나? 내 계산 잘못했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b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아 이거 뭔데 왜 8이냐 이거? 6이죠? 미안합니다. 자, 마이너스 1 제곱 이거 날라가지. 그럼 3b가 6이니까 b 얼마 돼요? 2 되죠? b인 거 알아냈어요? 그럼 다시 쌤 얘가 2래요. 요거 알아냈어. 이제 2 집어넣읍시다. x에 x에 2 집어넣으면요 4, 2, 8이고요 x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고요 x에 2 집어넣으면 날라가고요 x에 2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x에 2 집어넣으면 이거 2 되고 이거 3 되니까 6c 나와요. 맞니? 그럼 마이너스 14에서 8 마이너스 6이죠. 아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다시 쌤 x, b가 2고요 c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제 x에 0 집어넣어보자. x에 0 넣으면요 0 되고 0 되고 마이너스 2 되죠.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면 돼. 얘 때문에 그러면 x에 0 집어넣으면 얘만 남네. 자 이거 1 되고 이거 마이너스 2 돼요. 곱하면 마이너스 2에 나와요. 따라서 A는 1입니다. 되겠습니까? 요렇게 찾는 게 뭐다? 수치대입법. 그 다음 3번 뭡니다? 자, 봐봐. 모든 항등식은 앞으로 내가 지금 얘기해 준 대로 풀어라. 모든 항등식은 이렇게 푸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는 개수를 구하라. A와 B와 C를 구하라 했어. 그런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실제로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잘 봐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나왔지. 얘는요 K에 대한 뭐다? 항등식입니다. 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나왔기 때문에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푸냐. 잘 봐. 항등식은 무조건 이렇게 풉니다. K가 있는 거와 K가 없는 거 이렇게 풉니다. 묶어주면 돼요. 자 봐봐. 쌤 일단 이거 다 풉니다. 2KX 마이너스 X 플러스 KY 플러스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G는 0이죠. 맞니? 이해돼요? 자 이거 뭐 하겠다? K로 묶어. 자 잘 보세요. K를 묶어. 이거 이해되면 금방 치는 건데 K를 묶었을 때 이거 뭐 남아요? 2X 남았죠? 여기 K를 묶으면 플러스 Y 남았고 여기 K 묶으면 마이너스 1 됩니다. 그 다음에 K 없는 거 묶으세요. 마이너스 X 있고요 Y 있고 마이너스 7 있어요. 잘 생각해봐. 자 네. K값에 관계없이 K에 1이 들어가든 K에 2가 들어가든 K에 10이 들어가든 이 식이 항상 연결되려 그러면요 이게 0이면 되죠. 그리고 이것도 0이면 돼요. 다시 K
K에 뭐가 들어가든 이 식통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면 K랑 곱하는 값이 0이 돼버리면 돼. 맞죠? 그럼 0 곱하는 K니까 K값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0. 그럼 남는 게 0 되면 되니까 얘도 0. 그래서 항상 내가 장담할게요. 앞으로 나오는 항등식 문제 나왔다. 뭐에 관한 항등식 이렇게 나오면요. 그 문자로 묶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묶어주면 끝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되죠? e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래요. 이거 중에 열림하면 xy가 나오죠. 맞죠? 뺍니다. 빼면 얼마 돼요? 3x 플러스 6은 0. 이게 나옵니까? 맞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 됩니다.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다 치자. 요거 2 되죠? 마이너스 5 되죠? 합하면 넘어가면 5 되죠? y도 5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5 집어넣어서 연되는 거 확인만 해주고 끝내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항상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그때 x는 마이너스 2 해야 되고 y가 5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와있죠. 내가 설명을 막 이렇게 해줬지만 실제로 항등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는 해줬다만 문제 풀 때는 간단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문제 봐봐.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등식이 항상 성립이래. 그러면 항등식이 문자 하나만에 대해서 항등식이 아니고 두 개가 항등식이 된다고. 그럼 뭐하냐? 일단 다 풀어봐. 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3by 마이너스 bx 플러스 2x 마이너스 3y는 0. 이게 나오죠? 맞지? 여기에서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고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x 있는 걸 다 묶어주고 y 있는 걸 다 묶어주고 x하고 y 없는 것끼리도 다 묶어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요. 그럼 x 정리합니다. 쌤, 여기 A 있죠? 맞니? 여기 뭐 있어요? 마이너스 B죠? 이거 너무 크게 적었네. 아니네. 자, AX,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플러스 2 있습니까? 맞죠? 그 다음, Y 있는 거 적어볼게요.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자, Y 있는 거 하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Y가 플러스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죠? 맞지? 그 다음에 XY 없는 건 없네요, 그냥. 그럼 는 0 하면 되죠? 맞죠? 끝났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X에 뭘 집어넣든 Y에 뭘 집어넣든 이 식이 항상 0이 되려면 X랑 곱해져 있는 놈이 0이 되고 Y랑 곱해져 있는 놈이 0이 되면 XY에 내 맘대로 아무 숫자를 집어넣어도 두 개 다 하면 0일 거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거 열리면 되죠. 쌤, 이거 A-B 플러스 2는 0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따라서 이거 두 개 정리할게요. 위에 거 두 개 하면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4는 0이고요. 밑에 거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두 개 흘리밖에요. 두 개 다 하면 b 플러스 1은 0.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b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거 3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거 6이고 맞지? b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나오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뭐다? 항등식일 때 푸는 문제입니다.